안녕하세요. 옷장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다이 SH 피규어체 스타워즈 루크 스카이워커. 루크 스카이워커는 현재까지 이제 SH 피규어체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네. A New Hope 새로운 희망 편에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 버전입니다. 자, 이 피규어는 이제 헤스트리트 군 님께서 신청을 아주 오래전에 해주셨는데 드디어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루크 스카이워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패키지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환 파츠로 특이할 만한 점은 네, 연습용 헬멧. 제다이의 수련을 하면서 이제 조금 주변에 포스를 느낄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안면부를 가린 헬멧을 이제 쓰고 트레이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한 헬멧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지금 검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라이트세이버인가 했는데 지금 뭔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닝 볼이 들어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루크 스카이워커 박스 뒷면, 옆면 그리고 뒷면입니다. 자, 뒷면 보시면 네,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과연 이걸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런지. 라이트세이버가 그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과연 세울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자, 사막 위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루크 스카이워커. 헤드파츠 교환할 수 있는 표정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루크 스카이워커는 최신판 영화에도 등장할 예정에 있죠. 자,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헤드파츠를 꽂아야 되는지도 적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꽂으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얼굴 부분을 따로 빼서 헬멧의 앞부분에 꽂으면 뭐 또 이게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꽂고 얼굴을 꽂고 그 다음에 헬멧을 꽂아야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일단은 설명서를 확인한 바는 그렇고 그러면 한번 일단 캐릭터를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크 스카이워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꺼내 볼게요. 자, 꺼내본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입니다. 금발의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헤드파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네, 이 약간은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했을 때 눈이 이제 크고 눈망울이 이제 좀 보호본능을 자극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멍한 느낌도 저는 사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느냐, 네, 뭐 잘 구현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스타워즈의 팬으로서. 네, 그리고 의상 입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피규어는 전체적으로 좀 가볍다. 뭐 SH 피규어츠를 들었을 때의 그런 감각으로 생각을 하며 조금 가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SH 피규어츠 같은 경우 이 가슴팍이 원래 따로 결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통짜로 되어 있어요. 통짜로 되어 있어서 허리가 좀 길게 느껴집니다. 통짜로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허리가 좀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보시면 그렇고 팔 같은 경우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뭐랄까 관절이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팔, 네, 소매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고 손목도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 루크 스카이워커입니다. 자, 뭐 허리에는 이렇게 장구를 차고 있는데 그 아래춤과 이 허리띠가 같이 결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세이버는 왠지 빠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용할 때는 또 이게 안 보여야 되니까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모습을 구현할 때는 또 이걸 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SH 피규어치 정도라면 저걸 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리는 이 정도까지 이제 길게 유연성을 보여주게끔 벌어지고요. 허벅지도 무척 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자, 무릎 모습을 보시면 무릎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나온 게 지금 이렇게 관절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는데 SH 피규어츠 치고는 되게 뭐랄까 애정을 좀 많이 없다?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제 하나 더 이렇게 힌지 같은 게 들어가서 조금 더 이렇게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나눠진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관절 부분이 나눠진 부분이 보이는 약간은 좀 성의 없는 마감, 아쉽게도. 하지만 이 신발 부츠부터 이 신발에 이르는 이 라인은 약간 광택도 표현을 하면서
조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마음에 드는데 이 무릎이 좀 그렇네요. 무릎이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자, 루크 스카이워커를 막 개봉을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을 토로한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루크 스카이워커와 비교를 좀 해보면 그걸 개봉하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이제 어느 피규어가 더 나은지, 검은색이 좀 나중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온 여지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루크 스카이워커 한번 세워볼까요? 자, 좀 어정쩡한 포즈로 한번 세워봤고요. 그러면 다른 파츠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 교환 파츠는요, 두 쌍입니다. 주먹, 그러니까 라이트세이버를 들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손을 펴고 있는 모습, 이렇게 구현이 가능하고, 자, 얼굴 교환 파츠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웃음을 띄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교환을 하면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요. 좀 이따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구의 모습인데 투구의 안쪽이 얼굴이 비어 있네요. 자, 그럼 얼굴을 꽂고 이제 투구를 꽂아 달라는 얘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투구에는 얼굴이 비어 있는 모습이지만 아무튼 네, 루크 스카이워커의 투구 교환 파츠, 그리고 연습용 이제 볼인데 이펙트 파츠까지 해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세이버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뭐 손잡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꽂아져 있는 라이트세이버를 빼서 거기에 결속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헤드파츠 교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헤드파츠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통짜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을 좀 앞뒤를 빼고 이런 식으로 빼고 헤드를 빼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헤드를 결속을 해주고요, 앞머리를, 앞머리와 머리를 먼저 결속을 해야 되네요. 지금 보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쵸? 자, 앞머리와 머리를 먼저 결속을 해주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앞뒤를 꽂아주면 수월하게 헤드파츠 교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잘 안 꽂히네요, 헤어가. 자, 꽂았습니다. 자, 웃고 있는 모습 보이나요? 좀 더 자연스러운 표정의 교환 파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헤드 파츠가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네, 얼굴이 좀 더 자연스럽죠. 저는 이제 보관을 하면 이렇게 보관하거나 아니면 루크 스카이워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연습용 포즈의 투구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투구를 쓰고 있는 투구를 한번 꽂아보도록 할까요? 자, 자, 계속 웃고 있어 루크 스카이워커. 자, 투구 교환 헤드 파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헤드 파츠를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헤드를 꽂아주고, 아, 이것도 앞부분을 먼저 꽂는 거네요. 자, 전면 투구 쪽에 얼굴을, 어차피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 얼굴을 꽂으면, 자, 얼굴을 꽂았고요. 이런 식으로 투구를 꽂게 되면, 자, 네, 얼굴이 들어가 있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헬멧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웃고 있는 그 루크 스카이워커 헤드를 뽑은 다음에 투구를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투구를 쓰고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입니다. 뭐 이런 구현은 그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일부분의 이제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이라서 무척 반갑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라이트세이버를 들어야 할 텐데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왼손으로 라이트세이버를 들기 때문에 자, 뽑아서 라이트세이버를 손에 결속을 한 다음에 네, 왼손 교환 이쪽에 꽂게 되어 있어요.
꽂기가 쉽진 않은데 꽂은 것 같습니다. 네. 꽂아서 자 광선검 검은검을 든 루크 스카이워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파란색 광선검을 사용하죠. 자 광선검을 든 모습인데 뭐 헬멧도 무겁고 하다 보니까 다리를 많이 벌려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좀 구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왼손까지 교환을 해서 이 나이트 세이버를 들게끔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쓰러졌네요. 자 미안하지만 잠깐만 그렇게 있고 자 왼손을 깊게 꽂고 오른손을 또 이런 식으로 꽂아줘서 나이트 세이버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잠깐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에 왼손이 위쪽이고 홈에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윗부분에 이제 쫙 꽂아줘야 되는데 이게 손목 부분이 좀 작기 때문에 꽂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른손은 과연 낄 수 있을런지 꽂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꽂았는데 포즈를 아이고 잘 안 꽂혔네요. 지금 이렇게 손목을 꽂으려는 게 잘 안 꽂혀서 뺀 다음에 이제 손을 먼저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왠지 끼기가 쉽지도 않고 포즈를 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관절 부분에 홈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냥 한번 되는 대로 포즈를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옆으로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 저 이펙트를 이제 꽂을 수가 없거든요. 이펙트를 꽂아야 되는데 헬멧 위쪽에 조금 이렇게 네, 고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펙트 파츠는 지금 보시면 여기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이트 세이버 쪽에 이런 이제 홈이 있어가지고 이펙트에 홈을 이렇게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펙트 파츠 꽂는 건 어이구 부러진 거 아니죠? 아 저 피규어 만지다가 부러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꽂아주면요 이펙트 파츠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한데 이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구현하면 지금 영상 바깥으로 이제 화면이 표현이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제 리뷰는 여기까지. 아유 힘들었네요. 그럼 영상으로 만나 볼게요.